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뒤늦게 이제서야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많으시긴 한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슈를 타고 거래가 활발한 곳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실지는 또다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시죠. 저 단타수장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전업 투자를 할 때는 저는 트레이딩을 했어요. 트레이딩만 했습니다. 중장기 계좌를 보유를 하면서 한몇개 종목 정도는 가져갔었는데 그것도 승질이 급해가지고 중장기로 별도 구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팔아먹고 싶어지는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을 그냥 계속 굴리는 회전율을 높이는 수수료만 한 달에 한 1, 2천만 원씩을 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진짜 저도 키움증권을 썼지만 키움증권 건물에 아마 제 지분도 상당할 것 같아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명확하게 본인 기준이 일단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일단은 우리는 어찌됐건 다시 와서 돌아와서 보면은 결국에는 성장성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LNF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 작년 2020년도 코로나 1차 팬데믹 때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열몇 배가 오른 거죠?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에 실적입니다. 결국에 실적이고, 결국에 성장성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는요, 작년에 2020년도의 오름세는, 딱두 가지죠. 물론 2차전지 섹터들 앞으로 2021년도 좋을 거고 2022년도 좋을 거고 앞으로 좋을 거야 라는 거. 그렇죠? 앞으로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인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뭐예요? 시장이 좋았다. 그렇죠? 작년 2020년도 시장이 얼마나 좋았어요? 코스피가 따블을 가버리니 뭐 종목들은 어지간하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는 저렇게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21년도 진입을 한 뒤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이제는 갈놈들만 가요. 그죠? 지금부터는 갈수 있는 놈들만 가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러면 갈수 있는 놈이라는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21년도부터는 실적이 엄청나게 좀 뛰어나게 어떤 개선을 보여주는, 혹은 이익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대폭 증가를 보이는, 그리고 2021년도에 증가가 보였지만 22, 23, 24, 25까지 쭉쭉쭉쭉 엄청나게 고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섹터들, 이쪽으로다가 집중적으로 수급들이 몰리고 그쪽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2차 전지죠. 그래서 2차 전지는 향후 못해도 7, 8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이제 현재 이 산업을, 전체적인 우리 경제 흐름, 그다음에 투자 관점에서의 증시 안에서 증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거의 경기 주기는요, 이 산업의 어떤 변동 주기는 보통 한 10년 주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막 은행주들 어땠어요? 은행주 같은 거 금융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 철강주 자리 잡고 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물론 너무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가전이나 모바일, 그다음에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몸집이 저렇게 또클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향후 뭐 하다못해 20년 정도가, 23년도에서 25년까지가 거의 진짜 오름세로 따졌을 때, 현재부터 23, 25년까지 보면은 아주 좋은 초입 단계라고 볼수 있는, 2차 전지 섹터가 이만큼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동안에 기대감으로 이 정도 올라왔다라 치면 23, 25까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올라온 요만큼의 폭은 사실 그렇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오름세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들만 계산을 잘 해본다면. 근데 21년도부터 유독 더 2차 전지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다? 이익에, 혹은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2020년도에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21년도에 이만큼 성장성을 나타내 줄 거야라는 기대감과 시장이 좋아서 오른 거고, 21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작년까지 증설을 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오고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인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아시다시피 뭐 3, 1, 후 삼성 엔지니어링,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그 다음에 서브로 공격적 유형 뭐 보라고 말씀드렸죠? LNF 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좀 묵직한 중장기 관점 보실 거면은 포스코 케미칼 이 정도만 보자. 물론 이차전지 쪽 봐야 될 거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땐 요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히 우리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VIP방뿐만 아니라 대놓고 유튜브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셨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LNF도 10만원에서 11만원 요 정도 구간에서 계속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결국에 한번 오름 끝에 조정 끝에 매수가는 깨지 않으면서 대폭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60% 가까이 50% 가까이 수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LNF 보시면 리포트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요, LNF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은 주요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EV용 양극재 매출 확대, 국내 주요 고객사와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중심으로 하여금 EV용 양극재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주요 제품이 테슬라향의 NCMA와 SK이노베이션향 NCM, 그렇죠? 요게 이제 니켈 비중 90%까지 니켈, 코말트, 망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구반반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게 니켈의 비중이나 또 이렇게 뭐 코발트, 망간의 비중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은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을 주도할 전망이다. 그다음 리스크적인 부분은 배터리 셀 업체들의 소재 내재화 비중 확대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소재를 계속 떼다가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이 소재를 자체적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배터리의 이익이 아직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과 삼성 SDI겠죠? SDI 기준으로 했을 때도 배터리를 판매를 했을 때 셀을 판매를 하면은 남는 그 이익이 OP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직 5에서 7% 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네들 LG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제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2차전지 쪽에서, 그러니까 완성차,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 비중이 굉장히 커요. 단가적인 측면으로는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품 원가가 비율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서 해주는 건 해주는 거고, 하지만 아직까지 셀 기업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거는 원가를 최대한 절감시키는 거, 그래서 이익을 좀 더 확대시켜야 돼요. 그게 또 하나의 과제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국면에 진입하기도 전부터 일단은 기술력과 생산 여력, 캐파 등을 고려해서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SK와 LG와 삼성이 좀 장악을 하고 있지만 LG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땠어요? 계속 품질 비용이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1,000만 원 벌었다고 쳐볼게요. 1,000만 원 벌었는데 남는 돈이 한 50에서 70만 원 밖에 안 돼. 근데 1,000만 원치 물건을 판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비용 처리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이야. 매출에 몇 배 이상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고작 해서 번 거는 50에서 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2천만원씩 만약에 물어준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기업은 손해잖아. 물론 생산업, 제조업에서는 품질 보증 비용이 안 들 수가 없어요. 품질 관리 비용, 이런 비용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지금 규모가 크다라는 거고, 리콜을 하면 리콜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셀 기업들이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 원재료 값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원재료 값을 낮추면 이익이 그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셀 기업들이 셀 공장들을 계속 증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셀 공장 캐파를 어느 정도 뭐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포함해서 뭐 말레이시아 등등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이제 뭘 하겠느냐? 원가를 절감시키고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소재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소재 기업들에게는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소재 기업들 리스크로 본다면은 최근에 니켈이 됐든 구리가 됐든 뭐 이런 다양한 또 뭐 철강, 금속 여러 가지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보였어요.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익들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쌓이고 있는데, 얘네들 가격이 낮아지는 시점에, 가격이 낮아질 때 전방 우리 납품하고 있는 LNF가
LNF가 예를 들어 SK 쪽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LNF가. 그 얘네들도 지금 원자재를 갖다가 떼와서 제조해서 납품해서 얘네도 배터리를 만들어서 또 자동차 완성차 고객사들에게 납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원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판가를 올리겠습니다. 해서 SK 측에서 인정을 합니다. 판가를 높여서 비용을 청구를 해줍니다. 얘네들도 배터리 가격을 올릴 수도 있긴 있겠죠. 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근데 원가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럼 SK 쪽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터리 쪽에서도? 야, 니네 원가 떨어졌는데 왜 이거 비용 안 낮추냐? 낮춰라. 니네 안 낮추면 낮추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도 판가를 또 같이 낮춥니다. 그럼 이익이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행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SK나 LG나 LG와 삼성 SDI 측에서도 계속해서 원가 비중을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 그들의 어떤 해결 과제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체크를 하면서 좀 하나씩 이런 흐름들을 좀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뭐 금속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소재 쪽 다 좋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가격이 오히려 낮아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직접 까봐야 되는 거고 또 고객사들 얘네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니까 원자재를 갖고 와서 반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 기업에다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나씩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LNF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 보시면은 어디 갔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리포트 내용에서도 2020년 영업이익 15억 원에서 25년도 2123억 원으로 2025년까지네요. 2025년까지 연평균 170% 성장할 것. 연평균 170%의 이익이 개선될 것. 물론 얼마 안 되는 수준에서 크게 벌어들이면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크죠. 1조 벌던 게 2조를 벌면은 1조를 벌었는데 100%밖에 안 되잖아요. 플러스 100%.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벌던 놈이 2조 벌어봐요. 그럼 이게 금액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 1000억 벌던 놈이 1조가 더해져 가지고 1.1조가 됐어요. 이랬을 때는 또 10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기준치가 몇 대비니까 대비. 대비라는 글자잖아요. 2020년도 대비해서 연평균 170%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그 기준 가격이 좀 낮으니까 퍼센테이지는 커 보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성장이라는 거는 절대적이라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 배터리 셀 삼형제는 조금 분위기가 뭐 나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엄청 강하다라고도 볼 수는 없어요. 그 와중에 소재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활발하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 단타성에 그렇게 외치던 일진 머티리얼즈 또한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꼼지락 싸부작 거리고 있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 목표가 11만원까지는 거뜬히 그냥 제가 봤을 땐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VIP님도 다 보유하고 계시고 다 수익권에 계십니다. 후성도 장기적 관점 가시는 분들 오늘 이렇게 빠져도 아 뭐 상관없어요. 어디서 샀는데 우리는 9,8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샀어요. 그게 지금 8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뭐가 더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차전지 소재 쪽은 꾸준하게 가져가는 전략 저는 뭐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거 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쨌건 LNF에 대한 브리핑을 좀 마치고 LNF 같은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엄청난 고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에다가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는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우리 VIP님들께서도 정말 큰 수익들을 좀 챙겨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로 이런 수익들을 챙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좀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VIP방 오시면 이렇게 좋은 종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지그재그형 단기적 우하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현재 요 영역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일정에 따라서 더 오름세를 보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10월달까지는 보수적 관점 이런 그림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자. 뭐 하락을 준비했을 때 손해볼 건 없어요. 못 먹는 거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여러분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대로 흘러간다면 정말 여러분들 역대급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대급의 기회를 함께 잡기 위해서 기존의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려서 44만원에 VIP방 모시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뭐 명절 끝나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명절 같은 기간들 저희가 뭐 다 또
커버해 드립니다. 뭐 하루 이틀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막 그렇게 너무 치사하게 얌체처럼 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시면 또 우리 상담 팀장님께서 그런 거 유연하게 다 해주시는 분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하루라도 와서 하루라도 빨리 적응을 하고 하루라도 준비를 해야지, 그거 뭐 그때 가서 한다 어쩐다, 그 전에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음? 그 시간들은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잘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이번호로 성함 문자 많이 발송해 주시고 이벤트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